1세트 시작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장이죠. 세터 무티아라 선수가 먼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시로 이재영, 이다영이 쏴주고 이재영의 첫 공격. 리베로 디타가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강타. 인도네시아가 첫 포인트를 따내는군요. 수비가 되면서 빠르게 연결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센터 브로킹이 오기 전에 때리기 두 명의 브로킹 사이가 철저하게 좀 붙어줄 필요가 있네요. 네. 서브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상대의 범실로 우리의 첫 포인트. 이다영의 서브. 왼쪽에서 강하게 넘어왔습니다. 받쳐주는 김혜란. 이다영의 선택은 백어택 김연규. 자, 유브루킹을 만들어냈고 네. 그 다음에 정확한 패스가 이로스의 공격력을 다 활용을 했던 이다영 세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서브 좋아요. 에이스가 됩니다. 이다영. 강한 서브를 때릴 수 있으면 일단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려줘야 됩니다. 네. 점수 3-1이 됐습니다. 3-1 앞서가는 대한민국. 연속 서브 에이스. 자, 역시 노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정말 이다영 세터는 상당히 장점이 좋은 선수로서 브로킹 높이도 좋고 수비도 잘하고 서브도 강하고. 네. 자, 이번엔 리시브가 됐습니다. 속공 이어가는데 이다영이 몸을 날렸습니다. 김혜란 연결 이재영. 자, 블록팀의 막힌 볼. 일단은 올려놓고 있는 대한민국.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에이스 속공 이번엔 막지 못했습니다. 네, 쉽게 넘어간 볼들 상당히 수비 위치가 정해지기 전에 공격을 하고 네. 우리 선수들 괜찮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동작들이 상당히 시엘라의 속공 득점 4-2를 만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라트리의 서브. 이재영이 받았습니다. 에이스 속공 양효진. 네터치예요. 예, 상대 네터치 지적되면서 우리의 득점입니다. 자, 상대의 범실이 나왔지만 일단은 양효진 선수와 이다영 세터의 이런 속공들이 잘 맞아떨어져야지만이 네. 양 날개에서 공격력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이다영 세터예요. 이재영의 서브. 왼쪽 키고픈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로킹을 이용하는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높이보다는 브로킹의 타입주는 브로킹이 돼야 되겠죠? 네. 이재영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박정아. 요블록 위에 백토스. 강하게 넘어왔습니다. 구석에 꽂아넣고 있는 메가와티. 자, 지금 뭐 보시다시피 높이를 활용 김연경이 살짝 넘겼습니다. 페인트 득점 김연경. 자, 점수 6-4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양진의 서브 왼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파이크 라인 안 쪽에 들어갔습니다. 아르셀라. 네. 자, 이재영 선수가 지금 박정아 선수입니다. 나갔죠? 예. 살짝 벗어났습니다. 메가와티의 서브 범실. 서브 준비하는 박정아. 비속공 잘 나갔어요. 박정아. 왼쪽에서 김연경의 강타. 기회가 됐고요. 지난 공격인데요. 1코 지나갔습니다. 상당히 연결이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이해 동작들이 빠른 아르셀라 선수.
이재영이 리시브. 이동 공격 김수지. 잘 따라다니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지금은 닥쳐가다 몸을 날리면서 디그 해냅니다. 김연경 가볍게 넘겨주고 리바운드. 따라오는 이더영. 제자리에서 김연경이 넘겼습니다. 이 볼 떨어집니다. 김연경. 자, 빈 공간을 잘 보고 있는 김연경 선수고 네. 일단 상대 연결들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빨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그래도 센스 있게 볼 처리해주면서 본인의 득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김연경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연경 서브 에이스. 일단 서브 에이스를 끌어올리면서 네. 김연경 선수고요. 네. 입니다. 9-6. 이번엔 올라갔군요. 오른쪽 후위 넘어온 볼. 아, 오늘 범실을 지적했습니다. 9-7 다시 두 점 차. 서브는 윌다. 김연경 받고 이다영 올렸습니다. 이재영 상대 손끝을 가졌는데요. 아, 안테나가 흔들리는군요. 일단 서브를 이다영 세터 움직이면서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격수들도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네. 라는 것이 안테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9-8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리시브 좋았어요. 이동 공격 김소지 빠르게 꽂아 넣었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워낙 안정감 있는 서브 리시브였고 네. 이단 세터 김수지 선수 잘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발휘해봤던 김수지. 좋은 서브 왼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로 성공. 이재영이 받쳐줬습니다. 이다영 그리고 이재영 브레이크아웃. 본인이 받고 빠르게 준비하면서 강한 공격을 때려냈기 때문에 이재영 선수의 높은 공격들을 잘 해냈죠. 네. 이게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네트를 넘지 못하는 김수지의 서브. 자, 연속적으로 서브를 때리다 보면 본인의 타임과 맞지 않으면서 범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잊고 다음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무티아라. 김연경 리시브 백토스. 후위 공격 박정아. 디그가 됐습니다. 이번엔 파이프. 자, 빈 공간 넘어오는데요. 받지 못했습니다. 예측하는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이동할 필요가 있고 네. 하게 왔을 때는 빈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에요. 네, 뭐 센스 있는 공격이 나왔네요.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11-10. 서브 에이스 동점을 만드는 인도네시아.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 또 이재영 선수 쪽으로 서브 코스가 많이 정해질 거예요. 네. 하지만 자신 있는 그런 리시브를 생각했을 때 발도 가벼워집니다. 네. 11-11. 다시 잘 달아주는 이재영, 그리고 바로 공격까지 깊숙한 각도로 꽂았습니다. 자, 리시브 하나의 범실을 이 좋은 공격이 또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또 이다영이 올려줬습니다. 자, 이다영 오늘 서브 좋아요. 이동하면서 때려줬습니다. 아, 이걸 살리지 못하네요. 아쉽네요. 네. 네트 선상에 볼이 떴을 때 지금 예상을 하고 이다영 세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강한 서브 김연경 받습니다. 속공 양효지. 자,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김연경 이다영. 이번엔 오른쪽에서 강타 이재영. 자, 빠르게만 와준다고 하면 잘 때려줬어요. 네. 아, 지금도 완벽.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블로킹 성공. 아, 시원한 시원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김연경 선수 하면 부치 선정도 상당히 좋고 네.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 메가와트를 김연경이 차단해냈습니다. 14-12. 이번엔 끌어내고 있는 아르셀라. 본인 지금 라바린 감독의 수비 킹 사이가 비었을 때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의 그 위치 선정이 조금 더 한 점 차 넘어왔어요. 이다영이 받았습니다. 자, 양효진의 연결 김연경 공격 득점. 욕심내지 않고 가장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선정하면서 잘 때려냈습니다. 네, 아주 공격이었습니다. 양효진의 서브 스톱인데 나갔어요. 블로킹 성공. 전위에서 김수지 선수와 김연경 선수 대화를 하면서요. 네. 브로킹 위치 선정을 상당히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도망가고 있는 대한민국. 샷이 벌려놓으면서 1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지금도 마지막 김연경 손끝에 걸렸네요. 그만큼 김연경 선수가 코트 반 이상을 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김수지 선수로서도 블로킹의 위치 선정과 또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속도감이 상... 계속해서 양유진의 서브. 오른쪽 높게 또 막혔어요. 김연경 선수 이제 뭐 철벽같이 지금 공이 달라.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고 네. 지금 때리는 순간에 빨랐어요. 네. 철벽 블로킹을 통해서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은 또 더블 컨택. 흔들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선수들이 위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리 선수가 겹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5점 차. 서브 자, 위험했는데 넘겼습니다. 양효진 받고 이다영. 파이프 공격. 뚫어냅니다. 네. 이재영. 완벽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느낌의 공격이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가 왼쪽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로서는 김연경 선수에게 많이 네. 이다영 세타가 그만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우리 선수들이 골고루 좀 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잘 만들어주고 있고 또 우리 V리그 지금 응원 단장들인데 우리 대표팀의 올림픽 진출을 응원하기 위해서 태국까지 날아가셨다 그래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번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팬들과 배구인들이 꼭 이번에 이 경기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좋은 그런 경기력을 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배구 팬들의 염원이 우리 선수들에게 또 좋은 에너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티시아 선수로 세트가 바뀌었군요. 에이스권 김수지 어렵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김연경, 이다영, 이동 공격, 김수지. 자, 지금도 리베로의 오른손에 걸렸습니다. 3단 넘어온 볼 박정아 맞춰주고 속도 김수지가 결국은 해결합니다. 이다영 세타 대단합니다. 고집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든지 맞춰보겠다는 의지 속공 플레이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김수진 선수가 상대 코트를 잘 봐주면서 좋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박정화의 서브. 살짝 나갔습니다. 20-15. 아르셀라 나갔어요. 이재영 선수가 몸을 빼면서 서브를 피했습니다. 초반의 분위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브 리시브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김연경의 서브. 오른쪽에서 강타, 블록아웃. 때리는 본인도 지금 직선 코스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내려오면서 맞았기 때문에 잘 막지를 못했네요. 노비아이를 지점으로 21대 16 됐습니다. 김연한 잘 받았어요. 이동하는 김수지 한복판에 꽂았습니다. 김수지 선수도 잘 때려줬지만 네. 2단 세타의 정... 보시죠. 속도와 코스 모두 지금 살려줬거든요. 키가 크기 때문에 네. 네트 선상에 붙어있는 볼들도 잡아낼 수 있었고요. 예. 자, 깔끔한 세트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강소희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22대 16. 강소희의 첫 서브. 자, 위력이 있었습니다. 대각쪽 김연경 손 맞고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잘 잡아줬는데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많은 그런 네. 수비. 노비야. 자, 김연경이 깔끔하게 올려줬습니다. 오른쪽 후위에서 강타 박정아. 나갔어요. 하지만 터치 없이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됐습니다. 볼까요? 챌린지에 들어갔습니다. 네. 터치는 없었군요. 박정화 선수의 득점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다영 세타로서는 지금 박정화 선수의 득점을 올리기 위한 그런 세트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고요. 예. 일단 박정화 선수 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재영 페인트 득점! 아, 리듬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강한 공 지금의 볼로피에서 살짝 맞지 않았지만 빈 공간을 이다영 서브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이 세트의 서브에이스 3개째 기록하는 이다영입니다. 자, 이 세트 한 포인트 남아있습니다. 김연아 드리블 높게 올려줬습니다. 이재영 1세트를 끝냅니다. 자, 어려운 볼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코스로 잘 때려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도 아주 지금 그림같이 올라갔습니다.